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서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사철 공장에 왔는데요. 저희 그 고객하고 지금 한번 공장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기계는 금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이즈라든가 이런 크기를 체크해가지고 그 도면하고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는 정밀 측정 장비가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끝에 엣지가 있잖아요. 요 엣지 부분들이 이제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광택을 내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 저런 그 특수 기계 갖다가 광택을 내는 겁니다. 광택을 내야지 이제 그 부드럽게 빠져나오니까.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방전기인데, 방전기 가공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갈아내는 데는 요거가. 이게 뭐 이렇게 그라인하는 장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포를 붙이는, 사포를 붙여가지고 되게 고운 사포거든요. 그거 갖다가 계속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딴거 없이 그냥 계속 가입니다. 이거는 금형 조립해가지고 지금 맞춰보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빨간 거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평화 봤을 때 찍혀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갈아내거나 뭐 이렇게 약간 약간씩 뭐 0.06mm 단위로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뭐 저쪽에 이제 그라인더 장비도 있고, 이제 뭐 드릴링 머신도 있고, 밀링 머신 이렇게 있고. 아시다시피 뭐 드릴링 머신은 구멍을 뚫는 거고요. 옆에는 표면 갈아내는 거. 그리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링 머신이라고, 이거는 CNC를 수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뭐 보통 이제 밀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하거든요. 조립하는 공정입니다. 저쪽에 보면 이제 밀링 머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이 밀링 머신하고 퀄리티나 뭐 청결도 이런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관리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일을 하는 것도 더 잘하겠죠. 이게 몰드 베이스거든요. 몰드 베이스가 꽤 크잖아요. 이쪽에 밀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니까. 크기만 보더라도 뭐 엄청 높죠. 이게 한 1m 한20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하니까 이런 큰 금형을 많이 해본 집들이 경험도가 많으니까 훨씬 더 품질 면에서 나을 겁니다. 이쪽은 이제 CNC 머신 쪽입니다. CNC 머신은 알다시피 뭐 컴퓨터로 깎는 장비고요. 그리고 장비들도 이제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여러 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건 이제 방전기예요. 보통 방전기라고 하는데 팁을 여기 앞에다가 달고 내리면은 이제 요 90도로 이게 그 깎아내 찌는 듯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90도로 이런 것도 만들 때 방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깎아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방전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방전기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 가지고 이제 쇼팅시키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엣지 같은 경우에 90도로 날카롭잖아요. 이런 거는 CNC로 가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날카로운 엣지 면들, 이런 것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전을 때리면 훨씬 더잘 된다라는 거죠. 보통 그 관리 안 되는 집 가보면은 여기에 기름 꽉 차가지고 안에 볼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겨우 라이팅 비춰가지고 겨우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봐도 보일 정도로 이게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깨끗하고 이런 게 실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볼수 있는데, 이 기름이 튀기 때문에 이게 딴 데는 이게 꽉 쳐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게 관리한다는 거는 사장님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이게 대형 금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꽤 크죠.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꽤 큽니다. 금형 보관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재사출을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비가 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라인 쳐가지고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만들어내고, 그것도 이쪽에 이제 나중에 후가공이나 이런 것. 중국에는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서 안된 부분들을 인두 같은 걸로 이게
찢어서 많이 하는 작업도 꽤 하더라고요. 예, 후광 쪽도 많이 잘 하더라고요. 로버팔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제품이 이제 나오면은 그냥 나와서 바로 바닥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로버팔이 예, 잡아서 꺼내는 게 있거든요. 예. 로버팔로 잡아서 꺼내면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기스 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광택이 많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로버팔로 잡아서 빼요. 사실 이것도 이제 QC 쪽에서 포장 매뉴얼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놨을 때 기스가 안 가는지 네. 가는지고 확인. 웬만하면 이런 작은 것들은 이 정도 포장해서 기스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장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제품들, 편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우리가 외관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들어가니까 별도로 따로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합성함만 시켜놓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얘들 같은 경우에 외관 제품이기 때문에 외관에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넣는 거고. 지금까지 사출 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사출에 대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우였습니다.